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오늘 883에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촬영하게 됐어요. 883에서 크루즈 컨트롤 있는 거 아세요? 원래 할리 데이비슨이 원래 모든 바이크 기종에 이런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요. 883하고 그 상위 기종에도 모두 있는데 전자 그 기능들이 많이 좀 깔린다고 해야 되나? 설치되면서 그 상위 기종 투어링, 스트리트 글라이드, 뭐 로드킹 이런 쪽부터는 전자식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. 그래서 다이나, 그 다음에 헤리티지 모델,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스로틀 고정식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죠. 옆에 있는 건 스트리트 로드랑 스트리트 실용 그런 건데 그 이쪽 모델에는 없습니다. 이게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요. 이거를 아시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. 아마 차주도 모를 거예요. 이거 스트리트래. 883에 크루즈 컨트롤 있는 거 아세요? 아, 전 몰랐습니다. 저 몰랐죠? 네. 처음 봤어요. 네. 신경 거의 안 쓰잖아요, 그죠? 그쵸. 네. 근데 할리가 원래 대륙 그 횡단이잖아요. 그쵸, 예. 그래가지고 모든 기종이 원래 크루즈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신경을 안 쓰면 모르고 넘어가요. 근데 우리나라에는 조금 적용하기가 좀 힘들죠, 이거. 갑자기 막 확 올라간다든지 꺼진다든지 막 그러거든요. 땡겨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잠그면 스로틀이 잠겨요. 나사식으로 잠기잖아요, 이렇게. 근데 검지손가락으로 주행하다가 이렇게 풀어버리면 리턴. 네. 몰랐죠? 잘 알았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깜빡이 확장 키스인데 원래 깜빡이가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아시아인들 특히나 뭐 아시아인들 중에도 저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엄지손가락이 안 닿아요. 원래는 떼면서 이렇게 눌러야 되는 박셀링을 하다가도 떼면서 눌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 쿠리아킨인가에서 아마도 이런 그 확장 킷 엄지손가락 쪽으로 조금 더 가깝게 연장이 되어 있는 이런 확장 킷을 개발을 했었고 그러니까 사회품으로 먼저 확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알리나 중국산 카페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리에서 정품으로 나중에 출시가 됐는데 확실히 이렇게 당기면서 엄지손가락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옵션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. 차라리 그냥 아시아 쪽에 판매되는 그런 오토바이들은 그냥 다 기본 장착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기본이 아니더라고요. 그 투어링도 프라이머리하고 미션 쪽이 투어링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막 크게 나왔어요. 그래서 다리가 짧은 아시아인들은 데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투어링 같은 경우는 아시안 핏이라고 해서 많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델도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런데 이런 스위치 하나를 신경 쓰지 못했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물론 그런 개인의 그런 체형 뭐 이런 것도 있다지만 아시안 핏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시아인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미리 설치해서 판매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신경을 좀 덜 써줄 것 같긴 해요. 자, 아까 깜빡이 이야기의 연장을 하자면 할리의 깜빡이와 1200GS의 깜빡이가 동일한 방식이에요.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 버튼, 오른쪽을 가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. 비상 깜빡이는 두 개 동시 눌렀을 때 비상 깜빡이가 되고요. 할리 같은 경우는 깜빡이를 켰다가 오프할 때 다시 누르거나 아니면 코너를 돌고 다시 일으키면 자동으로 꺼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.
몰랐죠? 네, 처음 알았어요. 진짜요? 750이랑 다르니까. 아 맞다, 그게 센서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기울였다 똑바로 하면 깜빡이 꺼져버려요. 도시어부에서 많이 봤는데. 여기 드론! 너무 멀리 가요. 새 드론 오 새 드론. 갈매기 먹이밥. 883은 그런 방식으로 왼쪽 코너를 하기 위해서 깜빡이 켰다가 기울였다가 일으키면 자동으로 꺼지고, 그리고 1200GS 같은 경우는 눌렀다가 끄는 방법은 200m 정도 진행을 하면 자동으로 꺼지고요, 혹은 그 깜빡이를 끄는 버튼이 별도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깜빡이 방식이 883, 아니 할리 방식하고 1200GS 방식하고 똑같다는 거고요. 사람에 따라서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익숙했지만 상당히 편하다는 거, 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. 나야 나! 아 이분들 어떻게 하면 돼? 아 큰일 났네. 말릴 수가 없다.